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T AI 빅데이터 사업본부장 최준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AICC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CC의 현재와 미래라고 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단순히 저희 생각만은 아니고, 저희 KT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났던 고객님들, 그리고 기업들의 니즈와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현재와 미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KT가 ASN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풀었던 난제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년에 드린 약속들을 과연 내가 지켰는가? 우리 KT가 기업 고객들에게, 그리고 컨택센터 협회, 그리고 컨택센터 소사이어티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를 기반한 컨택센터는 정말 컨택센터를 많이 바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CCaaS가 더욱더 유용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KT는 KT의 콜센터 역량, AI, 망서부터 BPO 이런 모든 것을 역량을 모두 모아서 ASN 클라우드라는 CCaaS를 발표를 했고 만든 데 성공을 했고, 저희가 지난 9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개월 동안 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고객님들의 관심이 있었었고 그이 프로덕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고 한편좀 보고 가시죠. 아이스 브레이킹 참아서.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네. 저희 빨리 끝낼 테니까 잠깐 회의 좀 하자. 20분이면 끝나. 다 모여봐. 오랜만에 보는 정승 식구들.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다 털고 갑시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과장 얘기해봐. 선생님, 저는 연봉 조금 올려주시면.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올려줄게. 선생님, 저희 그럼 야근하는 날은 야근 수당 괜찮으니까 다음날 늦게 출근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야근을 한다는 건 그때 바쁘다는 건데, 늦게 출근하면 되나? 그럼 저희 AI 고객센터 쓰면 안 돼요? 전화 대신 받아주고 진짜 사무실 분위기도 고급져질 텐데.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무슨 AI야? AI 고객센터 쓰면 통화 내역도 요약해주고 야근도 엄청 줄여줘요. 요즘 다들 쓴다던데요? 오늘 신청하면 오늘부터 바로 쓸수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 AI. 까짓 거 한번 해봐. 우리도 이제 디지털로 가야 돼, 디지털. 4차 혁명 산업. 4차 산업혁명 산업, 4차 산업. 그게 같은 말, 임마. 이제 AI 돋볼 일만 남았네요. KT AI 좋다. 잘 보셨는지요? 저희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편안하게 AI를, 부담 없이 AI를 쓸수 있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개월 동안에 약 17개, 20여 개의 업종의 기업들을, 190여 개의 기업이 저희 KT ASN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거는 아니고, 그동안 이 AI 컨택센터를 클라우드로 쓰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이다.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풀은 것을 저희 ASN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장점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SN 클라우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실무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까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객센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겠다시피, 시즈널리티, 유식한 말로 뭐 시즈널리티라고 하시던데, 주기성이 좀 있으세요. 트래픽이 몰리는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고객센터를 증설, 감설을 하셔야 되는데,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보셨던 광고처럼 당일날 증설, 감설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AI 다 좋은데 그 AI 뒷단에 모델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AI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저희 ASN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최신 AI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M성 엔진이라든지 초거대 AI까지 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생각이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비용이겠죠.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택센터 쓰시는 거에 비용인데 절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약속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사례로 보면은 한 100석을 가지고 계시는 컨택센터를 7년간 구축형으로 운영하셨을 때보다 약 47%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로서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그러면 어차피 그 클라우드의 CCaaS 형태면 내가 그거를 다 패키지로 써야 돼? 그렇지 않다. 골라서 쓰실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고, 보이스봇, 챗봇, BPO, 상담 어플리케이션 이걸 셀렉티브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해왔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도 내 콜인프라 그냥 쓰고 싶어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장 난제가 어려운 이런 경우까지도 저희 ASN 클라우드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좀 보시죠. 이거는 아래 저희 부스에서도 시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비스 포탈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돌아가는 상담 포탈 화면입니다. 해부 서비스를 선택하고 선택한 상세 서비스 및 최종 요금 내역을 확인하면 ASN 클라우드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센터를 생성해 볼까요? 먼저 고객과 통화하기 위한 착신, 발신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IVR 자동 응답 인사말 멘트와 업무 시간 등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 정보까지 등록하면 기본 세팅이 완료됩니다. 또한 ASN 클라우드는 가상 상담을 위한 보이스봇, 챗봇 시나리오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쇼핑몰, 병원, 제조, 외식, 호텔 등 다양한 업종별 프리메이드 시나리오가 기본 제공되고, 맞춤형 시나리오가 필요한 경우 수정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상담센터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I는 어떻게 상담 업무를 도와줄까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T 홈쇼핑 주문센터 AI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운동복 세트 하나 샀는데 추가 주문하려고요. 네, 가능하십니다. 색상과 사이즈를 차례로 말씀해주세요. 검정색 스몰 사이즈요? 검정색 운동복, 스몰 사이즈로 한 세트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해당 스몰 사이즈는 현재 아쉽게도 매진되었습니다. 5일 후 입고되어 배송 가능한데 예약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고객님, 말씀하신 검정색 운동복 스몰 사이즈 예약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주문해주세요. 그런데 상품 받을 주소 바꾸고 싶은데요. 네, 배송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09입니다. 네, 고객님. 예약 주문하신 운동복 세트는 주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빠른 배송 부탁드려요. 네, 고객님. 전달하겠습니다. KT 홈쇼핑 예약 주문 상담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과의 통화가 끝나면 대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대화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AI가 상담 내역을 자동으로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AI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그 조금 더 자세한 시연하고 돌아가는 각 기업의 사례는 아래 1층 부스에서 저희 전문 상담사분들이 직접 잘 안내 드릴 테니 한번 들려셔서 직접 물건을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의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은 음성인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저런 것들이 꼼꼼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까지는 만들어서 아 KT가 ASN 클라우드를 저렇게 만들었고 특징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면은 오늘날의 AICC를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그럼 저걸 도입한 기업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뭐 알겠는데 저거 도입한다고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저희가 9개월 동안 그 고객을 만나왔다고 했는데 그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 측면이에요. 그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준 고객들이 어떤 고객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상담 생산성 업무가 업무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 답은 심플합니다. 얼마나 내가 매끄러운 고객 경험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케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편안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제가 고객이라도 한밤중에 전화 걸고 싶고 내가 전화 걸었을 때 내 상담 거를 바로 이어서 연결해 주길 바라겠죠.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제조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콜을 다 받지를 못해서 평균적으로 월 5.2만 콜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 콜이라는 무엇이냐?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끝끝내 내가 전화를 안 받아준 거예요. 컨택센터에서. 근데 AI 보이스봇을 집어넣은 에이센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고 이 포기 콜이 1.1만 콜로 줄었습니다. 즉, 한 달에 4만 명의 고객님들은 통화에 성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봇이 직접 처리해주기 때문에 상담 처리율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콜러분들이 이 회사에 전화를 거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신 거죠. 이런 효과가 직접 나왔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험사 중에 하나인데 그 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점점 저희 보이스봇을 처음에는 낮 시간에만 열었다가 밤 시간에 열었다가 연령까지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냐? 이거를 밤에도 열어두면 밤에도 전화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완결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조회, 납입 이런 거는 굳이 상담사와 연결하지 않아도 보이스봇이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경우에는 점점 더 이 저희 KT ASN 클라우드를 확대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 스스로가 매끄러운 그 상담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그 전에 내가 했었던 내용들이 상담사가 그걸 보고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이 회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내 상담 내역에 대해서 그걸 연달아서 상담을 해주는구나. 그런 경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사실 미묘한 차이지만 전화를 걷는 고객들에게는 매우 클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업무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실 이 상담사분들도 편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사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상담 그 내용도 친절해지거나 정확해지거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I하고 상담사하고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로 들어오거나 아웃바운드로 들어갈 때 간단한 업무는 AI가 해.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업무는 AI가 해. 대신에 복잡하고 조금 더 들어야 되고 권한이 필요한 업무들은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바꾼 거죠. 즉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정말 복잡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해드린 겁니다. 하나는 제조 유통사인데 뭐 이따가도 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상담사 인원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 응답을 받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불통이고 대기 시간도 길고 그래서 일단 전화가 연결된 순간서부터 이미 고객님의 템포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이스봇에서 미리 좀 처리를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 뭐가 불편하신가, 그걸 좀 미리 듣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상담사에게 넘겼더니 상담사에 받을 때도 이미 상담사는 이 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지 알고 상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해졌고요. 그래서 고객 응답률 자체도 82%에서 94%로 늘었고 단순 문의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81%나 되던 상담 단순 문의를 47%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택센터는 여기 컨택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텐데 컨택센터의 업무의 대부분은 간단한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가 있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케이스로 어떤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대형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사 다섯 분이 일평균 600건의 예약 확인을 하셨어요. 즉 120콜을 전화를 걸어서 오시냐 확인을 하고 그런 업무를 했었었는데 이걸 아웃바운드 보이스봇으로 대치를 했더니 아웃바운드 보이스봇이 72%의 예약 확인을 자기가 다 해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상담사 두 명이 하실 일을 보이스봇 아웃바운드가 처리를 했고 결과론적으로 예약 부도율을 1%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예약 부도율 1% 줄인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1?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예약 부도율을 1% 줄이는 게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정말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었었다라는 고객님의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랑 상담사랑 나눠서 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상담사의 비서가 돼서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담을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담을 한 다음에 일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담사의 에이전트의 업무를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담 후처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다음에 내가 이 고객이 그동안 웹이던 아니면 채널이던 그 톡이던 이런 것에서 했었던 이력들을 봐서 좀 더 완결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게 하고 잘 모르고 자신 없는 상담을 자신 있는 상담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객과 기업이 나온 대화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음성 인식으로 결과를 남겨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인사이트에 쓰일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증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보험사 사례인데 잘 보시면 안보험에 관심 있어서 상담을 하려고 해요 라고 했는데 근데 마침 전화 거신 분이 당뇨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전화 받는 사람이 요걸 갖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순간적으로 상품 스크립트를 안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스크립트를 상담 화면에 바로 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뭐 속된 말로 당황하지 않고 매끄럽게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상담사는 모든 복잡한 상품 케이스를 다 외우지 않아도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상담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퀄리티 있는 상담을 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의 초창기에 러닝 커브를 저희가 빨리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운동화를 하나를 사더라도 리뷰를 꼼꼼히 보고 사시는데 제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보셔도 뭐 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 고객님들의 보이스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나이 고객상담실 용지연 선희입니다. 린나이 상품들이 계절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서 동절기에는 서비스 요청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때 콜 트래픽이 몰릴 때면 상담 응대율이 낮아질 때가 잦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KT 보이스봇을 알게 되어 상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센 보이스봇 50회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몰리면 1차 응대를 보이스봇이 해주면서 AS 접수나 단순 고장 문의 등 간단한 상담은 알아서 해결해주니까 고객 대기 시간도 짧아지고 상담사들의 업무 부담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린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챗봇으로 고객들이 공통으로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바로 1차 안내해드리고 있어서 많은 상담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린나이 고객 정보와 대리점 정보를 보이스봇에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API 게이트웨이 연동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요.
KT는 전문 컨설팅 담당자가 있어서 저희 시스템 환경에 맞춤형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통상에서 CS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강현규입니다. 하루에 인입되는 전화량이 많을 때는 약 1,400콜 정도 인입됩니다. 그런데 상담 직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상담 대기 시간이 길다는 내용으로 클레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ASN 클라우드 기능 중에서 실시간 상담 현황 기능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AI가 상담 내용을 기록해주니까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해졌고 기존 문의 내역의 히스토리를 보고 전화 상담에 쉽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소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었고요. 그 외 업무 종료 시간대에서도 보이스봇인 AS 접수를 받을 수 있어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AS 접수 응대율은 월 33.6%가 감소했지만 응답률은 11.8%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ASN 클라우드 도입 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실무 고객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선뜻 로고와 그 의견을 주셔서 이 고객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계속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AICC의 현재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런 AI를 들고 나왔을 때 보이스봇, 챗봇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되겠어? 컨택센터가 얼마나 변할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해보니 사람과 AI가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는 노하우가 반드시 어딘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적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AI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서비스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계속 들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것이냐,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다 보니 원하시는 것은 되게 몇 가지로 한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고 비대면 영업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면서 수익을 내는 고객센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영업 채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 컨택센터에서 영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점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몇 가지가 있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올 KT ASN 클라우드에는 이런 기능을 넣어서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 타겟팅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화를 하는 시점서부터 전화를 받는 시점서부터 타겟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와 그리고 KT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새로운 소셜 데이터를 확립을 해서 정교화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마케팅 동의가 된 고객에서 한해서이지만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KT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결합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정교한 마케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속성 데이터, 뭐 흔히들 데모그라피라고 하시죠. 성별, 연령, 주소 등 이런 데이터에다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KT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고객들의 비헤이비어 데이터,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자주 방문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결합을 해서 퇴근 이후에 골프 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는 고객분들이라면 이런 상품을 오퍼링할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컨택센터에서는 보다 더 정교한 마케팅 플랜을 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것은 이 캠페인이 굉장히 자동화되어서 편안하게 흘러야 됩니다. 이 마케팅 플랜을 캠페인 플랜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손을 막 타야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웃바운드 콜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서 걸어주고 AI봇이 1차 상담을 하고 가망성 있는 고객에게 전문 상담사를 연결을 해서 완결적으로 매끄럽게 세일즈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그 아웃바운드 플래닝을 정교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페인도 반드시 자동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놀랐던 거는 놀랍게도 캠페인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폭주하는데 그때 전화를 다 못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회선을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에. 근데 KT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이나믹 스케일링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A 고객사가 두 채널만 청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망 상품을 난 다이나믹 플래닝을 하겠어. 두 채널을 일단 가입하지만 만약에 호폭주가 터지면 이때 다이나믹을 켜줘. 그러면은 아웃바운드를 걸었을 때 내 채널이 순간적으로 더 붙을 수 있는 자동 동적 할당 보이스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고객 문의, 정말 아 이분은 세일즈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고객 문의를 단 한 건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망상품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거는 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데이터는 결국에 피드백 되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타겟팅을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고객사에서 작성된 마케팅 플랜이 그 피드백을 자연적으로 거쳐서 여러분 고객사만의 모델이 되어서 완성되어야 실제로 효율화가 높아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드리븐 성과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AI CRM도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KT ASN 클라우드 뒤에다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도 뜨거운 핫 포테이토죠. 초거대 모델, 생성형 AI, 이것이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ARCC에 LLM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십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저희 KT 내부에는 100번 고객센터에 사실 이미 KT의 초거대 모델 믿음을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용어로 한다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그 의도 파악 정확도를 5% 늘릴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요약도 20%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심지어 ChatGPT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상담 요약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상담 요약에 대한 데이터를 KT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hatGPT가 해주는 요약은 살짝 장황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요약은 상담 씬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요약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AICC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노동이 들어가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미 내부적으로 믿음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30%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미 생성형 AI는 ARCC의 KT 내부적으로는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거를 저희도 고객분들에게 KT ASN 클라우드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장기적으로 플래닝을 좀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두 번째로는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지가 알아서, 지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자기가 알아서 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AICC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잘 알아듣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AICC에는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의도 분류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쓰고 계신데, 저희도 내부에서 이걸 갖다가 LLM 좀 10빌리언 언더 모델을 좀 쓰면은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극도로 높여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분석을 하고 맥락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담 이력까지 기억을 해서 어떤 답변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서 그 여러분들이 썼을 때 의도 분류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시나리오로 빠지는 것을 대폭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요거는 바로 내년 초에 저희가 기본적인 음성 그 자연언어 처리 엔진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전환 상담 완결률을 극도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AI.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적인 상담 능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보이스 스타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긴 설명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긴 설명을 그리고 간단하고 간결한 답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간단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AI 시나리오 자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LLM을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사실은 지금은 보이스봇을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룰을 봐서 그걸 조금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까지 다 없애질 것이다. 비즈니스 플로우를 집어넣으면 나는 예금 신청, 예금 해지, 대출 신청 이런 업무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대상 고객이 맞는 업무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시나리오와 수많은 케이스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고객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조금만 튜닝하는 것, 파인 튜닝하는 것만으로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LLM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맞춤형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AI와 빅데이터로 훨씬 더 진화된 에이센 클라우드를 내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놓은 대한민국 글로벌 AI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요거는 누구한테 드리는 말씀이냐면은 여기 계신 많은 솔루션 기업들 그동안 컨택센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에코를 만든다면 이러한 솔루션을 글로벌로도 팔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훨씬 더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사업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오버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에이센 클라우드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